네, 안녕하세요. 네, 여러분들의 길코치 인스트럭터 K입니다. 오늘은 구독자님이 이렇게 남겨주신 질문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. 송민철님이 남겨주신 질문이고요. 시합을 할때 시합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이나 전략이 있으면 좀 말씀을 해달라는 그런 질문이셨습니다. 네, 저는 분명히 그런 기준들을 갖고 있고, 전략을 세울 때도 그 기준들을 바탕으로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. 그 기준들이 뭔지는 바로 알려드릴게요. 이게 정말 중요해요. 진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. 왜냐? 내가 뭘 잘하는지, 내가 뭐가 잘안 되는지, 나의 체력 상황은 어떤지, 내가 어떤 상황에서 강하고 약해지는지 이런 거를 모른다면 전략 자체가 수립이 안 돼요.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에 대한 이해가 가장 중요합니다.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한 이해를 어떤 식으로 알수 있느냐 하면 아마추어 시합에 나가시는 분들이라면 뭐한 번도 안 나가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. 그런 분들은 관원들과의 이제 스파링을 되게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. 그런 스파링을 통해서 내가 어떤 게잘 됐고 어떤 게잘안 됐고 이런 거를 좀 파악을 해주시면 좋고요. 아마추어 선수분들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직전 경기나 또는 내가 패배했던 경기에서 정말 많이 배워요. 특히 패배했던 경기를 좀 많이 보세요. 패배했던 경기에서 내가 어떤 게잘안 됐고 이 선수가 어떻게 나한테 하니까 내가 좀 경기가 많이 말렸다. 이런 것들을 많이 분석을 해주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전략을 세우는 거죠. 자, 전략. 민철님께서도 이제 전략이라는 말씀을 써주셨는데, 전략이 정확히 뭔가요? 싸울 전에 생략할 약자를 써서 전략입니다. 이를테면, 나는 요번 경기 때 정말 주먹도 정말 정교하게 뻗고 주먹과 킥뭐 이런 걸다 잘해서 뭐 상대방을 KO시키고 뭐 이거는 정말 다 잘하는 거잖아요. 이건 전략이 아니에요. 예. 전략은 내가 정말 잘하는 거, 내가 정말 이 시합 때꼭 해야 할 거, 이런 것만 몇 가지 집어내는 것이 전략입니다. 이를테면 지난 경기 때 내가 킥을 한 번도 못했는데 이번 경기 때는 나 정말 킥을 한번 해볼 거고 또 컨비네이션을 한번 해볼 거야. 이게 전략입니다. 전략이 딴게 아니에요. 아마추어 레벨에서는 이게 전략입니다. 왜냐? 아마추어 레벨에서는 상대방을 미리 알수 있는 게 아니에요. 보통 시합날 그때 당일에 대진표를 받고 그 상대방이 누군지도 모른 채 계속 내 차례만 기다리고 있다가 링 위에 올라갔을 때 상대방을 처음 봐요. 예, 그게 현실입니다. 뭐 며칠 전에 알려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정확하게 알긴 어려워요. 왜냐면은 그들도 어차피 아마추어고 뭐 유튜브나 다른 기타 포털 사이트에 그들의 영상이 올라온 게 아니기 때문에 맞춰서 전략을 짤 수가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나에 대한 전략만 세우면 돼요. 아마추어는 그래요. 아시겠죠? 그런데 프로는 다릅니다. 프로는 상대방을 빠르면 뭐두달전 또는 최소 한달 전에는 상대방에 대한 인지를 하고 있어요. 그리고 이 선수들도 이제 프로 선수다 보니까 분명히 유튜브나 포털 사이트에 그들의 경기가 올라와 있을 거란 말이죠. 그래서 상대방 선수들에 대한 전략을 미리 세울 수가 있어요. 아, 이 친구는 사우스포네? 사우스포의 약점이 뭐지? 이 생각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. 아, 그럼 뒷손부터 나가줘야겠구나. 나는 이제 뒷손 스타트를 먼저 좀 많이 연습을 해봐야지. 뒷손, 뒷발 스타트를 먼저 많이 연습을 해봐야지. 이런 식으로 전략을 세워 나가는 거죠.
또는 아, 이 친구는 인파이팅이네. 아, 그러면 이 친구가 좋아하는 거리는 요 정도 거리니까 이 거리는 주지 말아야겠다. 빠지면서 때릴 수 있는 그런 연습을 한번 해보자. 또는 완전히 붙기 직전에 먼저 클린치를 해서 거리를 제로로 만들자. 뭐 요런 전략들을 하나 둘씩 세워나갈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시합 준비 기간 때 그 루틴에 맞춰서 본인을 상대방한테 맞추는 거고요. 이해되셨나요? 아마추어와 프로의 뭐 전략 수립 방법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 민철님이 아마추어이실지 뭐 프로실지는 잘 모르겠어요. 하지만 아마추어일 경우에는 이 시합을 통해서 본인이 성장하겠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나에 대한 전략을 좀 많이 세우셨으면 좋겠어요. 이번 시합 때는 난 뭘 해야지 저번에 이걸 못했으니까 이걸 한번 해봐야지, 이런 전략들. 프로시라면 상대방의 모든 경기를 많이 챙겨보시길 바랍니다. 그러면서 내가 잘하는 거, 잘 못하는 거 정확히 아시고 상대방한테 나 자신을 맞출 수가 있어야 돼요. 네,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아,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, 이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만큼 정말 중요한 거를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. 프로든 아마추어든 링 위에 올라가면은 세컨드 말 잘 들으세요. 세컨드가 여러분을 알고 있고 세컨드가 현재 상황을 잘 알고 있으니까 정말 세컨드의 말을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. 귀를 항상 여셔야 됩니다. 아셨죠? 네. 앞으로 준비하시는 시합들 정말 건승하셨으면 좋겠고요. 혹시나 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또 아래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. 화이팅! 자,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. 다음 영상에서 봐요. 안녕!